네, 여러분,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 하기 싫지만 공부합시다. 지금 여러분 다들 뭔가 하기 싫고 귀찮고 무기력할 때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해야 할 것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좀 힘들지 않나요, 요즘? 그럴 때 여러분 부담 가지지 않고 편하게 제가 하는 이런 영상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답변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 거 기존의 거 확인해보면서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해둔다면 여러분 뭐 항공사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쓸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직무 관련 면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이잖아요. 인성 면접은 그 어떠한 기업에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보는 베이스입니다. 여러분 나를 보여주고 나의 성향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면접의 기본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답변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죠. 내가 만들었는데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말하기 그렇죠. 면접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습 끝에 실전 끝에 여러분들의 그 좋은 습관들이 결국 실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려둔 그리고 앞으로 올리게 될 면접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에 테디쌤 면접 이렇게 머릿말을 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테디쌤 면접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올라오는 영상들 확인해봐 주시고 또 제가 재생 목록칸에 따로 모아두겠습니다. 여러분 공짜잖아요.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. 저를 위한 걸까요? 아닙니다. 그럼 누굴 위한 걸까요? 지금의 여러분? 지금은 귀찮을 수 있겠죠. 지금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.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입니다. 돈을 넣지 않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희생할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. 면접 준비 별거 없습니다. 딱 이만큼만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좋은 결과로 보답될 겁니다. 그럼 부디 이 영상 끄고 바로 찾아봅시다. 면접 합격은 우리 것입니다.